안녕하세요, 미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스로 발매된 푸시즌2의 게임 비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일시정지시키고 동그라미 X 세모 네모 버튼을 함께 누른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릅니다. 일시정지 표시가 사라지고 EP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프레임 단위로 게임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게임이 움직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메뉴가 왼쪽에서 날아올 때 1P에서 L1, L2, 세모, R1, R2, 네모 버튼 순서로 빠르게 입력하면 효과음과 함께 커서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커서를 랜덤 칸에 두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랜덤 칸의 화면이 느려지게 되는데 타이밍에 맞게 히든 캐릭터인 우라누스와 마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기마세요! 次元の違いですね。 카메라 시점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옵션으로 들어가서 옵션 버튼을 모두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고 카메라 메뉴에서 조작으로 변경합니다. 다시 옵션 버튼으로 이동해서 변경하면 카메라 조작으로 변경이 됩니다. 게임 중에 L1 버튼을 누르면 가로로 카메라 시점이 회전되며 L2 버튼을 누르면 세로로 화면이 회전하게 됩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메뉴가 왼쪽에서 날아올 때 EP에서 네모, R2, R1, 세모, L2, L1 버튼 순서로 빠르게 입력하면 효과음과 함께 커서가 빨간색으로 변하며 아까 똑같이 랜덤 칸에서 쇼 버멀리온을 선택 가능합니다. 本当にヤツを倒したのか? 弱すぎる。 타이틀 화면에서 메뉴가 왼쪽에서 날아올 때 1P에서 R1, R2, 네모, L1, L2, 세모 버튼 순서로 빠르게 입력하면 효과음과 함께 커서가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비기가 적용되면 게임 중에 R1, R2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오버드라이브 스피드를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비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